불경기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빨간 립스틱이 유행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?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좀 분위기도 가라앉고 그래서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환기시키고요. 아무래도 옷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저가 화장품 같은 립스틱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이다.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. 그리고 또 경기가 불황일수록 라면이나 값싼 소주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. 라면은 조금 저렴한 가격에 배불릴 수 있는 음식이고요. 그리고 다른 술보다는 소주가 조금 가격이 저렴하잖아요. 뭐 도수도 좀 높고요. 그래서 빨리 취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작년에 마라탕 이런 마라 열풍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매운 음식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. 이 이유도 경기 불황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. 오늘은 경제 상황과 음식의 연관성 그리고 음식 이외에도 경기 호황과 불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체감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우리나라 음식들이 매워지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요. 해방 이후에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매운맛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. 경기 침체가 또 지속이 되고 매운맛이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. 우리는 왜 이럴 때 매운 음식을 찾을까요? 한 책에 따르면요. 우리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또는 날이 너무 더울 때 아니면 날이 너무 흐려서 좀 기분이 우울할 때 이럴 때 매운 음식을 많이 찾는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. 날씨나 분위기 같은 그런 외부 자극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운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매운 음식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. 이런 것이죠. 실제로 90년대 말 IMF 때도 매운 닭발, 떡볶이 뭐 이렇게 매운 음식들이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. 시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매운 음식을 많이 찾았던 것이죠.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, 즉 고통을 자극하면서 느끼는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매운맛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 엔돌핀이 바로 분비하게 되고요. 엔돌핀은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마약인 몰핀보다 100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열도 나고 뭐 땀도 흘리고 매운맛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이 엔돌핀 때문에 매운맛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불황일 때는 매운맛을 찾는다. 이 속설 이외에도 우리가 경기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 체감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먼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쓰레기 물동량에 주목을 했습니다.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. 이러니까 이것은 경기 호황으로 가고 있는 증표다.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월트 디즈니 전 회장은 디즈니랜드 예약률과 그리고 투자은행에서부터 걸려오는 전화의 양으로 경기를 진단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불황일 때는 좀 디즈니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. 그리고 투자은행의 전화는 평소보다 5배 정도나 더 많이 걸려왔다고 합니다.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2007년에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커창지수라는 것을 고안을 했는데요. 이 커창지수는 2013년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총리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중국의 전반적인 그런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대표적인 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 호황과 불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생활 체감 지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요즘 저는 매운 음식을 진짜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하루빨리 경제가 좋아져서 매운 음식 말고 조금 덜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을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다음에 봐요. 네, 저는 마라탕 먹으러 갈 거예요. 매운 음식 몇 단계인가요? 1단계 아닌가요?